이 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의 마지막 유형인 판단 입증 동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입증 동사는 형용사구인 투프 정사를 주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이 유형의 동사들은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렇게 네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암기하기 쉽죠? 앞에 seem, appear는 판단 동사로 모모처럼 보이다의 의미가 있고 뒤에 prove, turn out은 입증 동사로 모모로 입증되다 드러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들을 영법 강의 37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이두 문장의 형식을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주어 I와 동사 NO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3형식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주어 it과 동사 seems 뒤에 역시 똑같은 대절이 또 i 따르고 있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 주어인 it은 가주어이고 대절은 진주어입니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문법 강의 37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절의 주어 희가 가주어 이슬 몰아내고 문장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주어는 말 그대로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희가 이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넷절은 주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팔품사의 기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절을 구로 대체해줘야 하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에서 투부정사로 대체하는 것이 문법규칙입니다. 절이 구로 전환되는 기본규칙 기억나시나요? 첫째로 접속사 대수를 생략하고, 둘째로 주어를 생략하려고 보니까 주어는 이미 사라졌으니 더 이상 생략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시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심수와 이지의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to be rich로 전환해주면 되죠. 따라서, he seems to be rich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to be rich는 형용사고로서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로 전환되기 전에 넷절은 명사절이었죠. 그런데 주어로 전환된 후에 투부정사의 성격을 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인 것은 분명한데, 만약 투부정사가 명사구라면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가 부자인 것과 이퀄 관계가 될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형용사고로 봐야 합니다. 원래 명사절은 명사구로, 형용사절은 형용사구로, 부사절은 부사구로 전환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명사절이 형용사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1형식 문장이 2형식 문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두 문장의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장에서 투부정사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문장의 형식이 다릅니다. he wants to be rich 에서 to 부정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상이 to be rich 즉 부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삼형식 문장입니다 반면 he seems to be rich 에서 to 부정사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to 부정사는 주어인 he가 어떤 사람인지 보충 설명하고 있죠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네 개의 동사들의 뒤를 따르는 to 부정사들은 모두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원트를 비롯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과 구분해서 암기해둬야 합니다. 어, 그리고 판단입중 동사들은 이렇게 투비보호가 뒤따를 경우 투비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e seems rich 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수 있죠. 하지만 원트처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투비를 생략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어, 다음에 문장을 한번 형식 전환해보세요. 넷절의 주어 네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죠? 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sims를 심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어,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생략하고 시제가 같은지 확인한 후 투부정사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to b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y와 good boys가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good boys는 보호가 되고 이 형식 문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의 경우 to 어, be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일형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seems that he knows the answ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문장 전환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what she said입니다.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형식으로 전환해 보세요. It turned out that what she said was true.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시제를 잘 확인하세요. turned out과 was라고 쓰지 않았다면, 오답입니다. 미리 예습하는 의미에서 다음 문장을 한번 형식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장과 비교할 때 시제가 조금 다르죠? It seems that he is rich. 이 문장은 그가 현재 부자인 것처럼 현재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죠. 그런데 It seems that he was rich는 그가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현재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 문장을 형식 전환하면 대절의 주어 he가 가주어 it을 몰아내면서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고 접속사 that 생략 그리고 to 부 정사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주절의 시제와 대절의 시제가 달라요. 대절의 was가 주절의 seems보다 이전의 과거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완료부정사입니다. to have b e 로 표현하죠. 그래서 he seems to have been rich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완료부정사는 거의 이 판단입증 동사와 관련해서 성장합니다. 나중에 투부정사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피어와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와 프로브는 다른 의미로 쓰일 경우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피어는 일형식 동사로 쓰일 경우 등장하다 나타나다의 의미가 있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뒷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피어가 이 형식 동사로 쓰이면 모모처럼 보이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뒤에 투부정사 또는 형용사가 됐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는 아름답지만 다소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 때문에 어피어의 명사형인 어피어런스도 등장, 출연, 그리고 외, 외모, 외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프로브는 이형식 동사로 쓰일 경우 몸으로 입증되다, 몸으로 드러나다의 의미가 있지만 3형식 동사로 쓰이면 무엇 무엇을 입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표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 성분이 뒤따르는지잘 살피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만 말씀드리자면 프로브는 투구정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문장으로 주로 쓰이고 어, it 가져대절진주어의이형식 you, 문장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영화 앤트맨의 한 장면을 보시죠. You know, I thought... With all that's at stake, just maybe we might have a chance of making peace. But even now he still wants to shut me out. He doesn't want to shut you out. He trusts you. Then why are you here? It proves that he loves you. Hope. Look at me. Yogisa Antimini, it proves that he loves you, 말하는데, 여기서 "it"과 it 가주어 진주어 kajua chinju 이슨 앞에서 호프가 말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대절은 목적어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명법 강의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인 look 심 어피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거나 영어 공부에 유익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